Every day, I start with a big power diesel. I go the distance, more than 100,000 miles a year, to keep the promise. This is what I do. This is my life. I'm proud to stand alone. It's who I am. Diesel Gypsy. 안녕하세요, 디젤 집시입니다. 36시간의 타임 리셋을 완료하고 어제 새벽에 새로운 출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출입은 플로리다주 템파를 거쳐서 마이애미 인근의 위성도시 미러마까지 가는 약 한 2600km의 트립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착해가지고 있는 곳은 테네시주 녹스빌이고요. 화면을 가로지르는 저 프리웨이가 I-75입니다. 테네시주 녹스빌은 버번 위스키의 대명사죠. 잭 다니엘의 고향 린츠버그하고는 약 한 250km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번 트립의 트립 플랜을 같이 한번 짜보실게요. 우선 어젯밤에 캐나다 온타리오 토론토 인근의 위성도시 노스욕에서 사무용 가구를 한 트레일러 상차했습니다. 그리고 윈저 디트로이트 국경을 지나서 미국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오하이오를 거치고 테네시 내슈빌을 지나서 조지아 애틀란타를 찍고 첫 번째 하차지 플로리다 템파까지 내일 모레 수요일 오전에 도착해서 하차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 다시 사우스로 계속 이동을 한 후 마이애미 인근 위성도시 미러마까지 목요일 오전에 도착해가지고 하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이동 거리는 약 한 2670km 정도 되고요. 이번에는 미국 동부를 종단하는 출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가구 실었습니다. 가구, 사무 가구. 사무 가구니까 냉동기는 안 돌려도 되죠. 아나 이게 뭐 바람이 조금 빠졌나? 이게 뭐 안에 공기압이 조금 약하죠? 가구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데 가다가 또 신경 써갖고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타이어 눌림 상태로 봐서 그렇게 바람이 많이 압이 많이 부족한 것 같지는 않죠. 조금 부족하네 이게. 조금 바람이 조금 부족하죠. 느껴집니까? 반동이 조금 좀 틀리죠. 일단은 실린 게 그렇게 무겁지가 않으니까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요.
내일 아침에 이 상태 유지되는 것 같으면 그냥 다녀와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 조금 더 많이 빠진다 그런 것 같으면 내일 아침에 타이어를 갖다 조치를 취하고 움직이게 될 것 같습니다. 공기압이 조금 부족하네요. 이 너무 민감해도 다리다. 바람이 조금 빠졌네요. 이럴 때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럴 때 이런 거 있으면은 저 정도야 그냥 막 무난하게 그냥 이렇게 다녀도 되는 건데, 그죠? 우리 회사도 나름대로 신형 트레일러인데 우리는 저걸 옵션을 아니었더라고. 오늘따라 타이어 공기압 주입 장치 저게 왜 저렇게 부러워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뭐 트레일러는 내 것도 아닌데 뭐. 내끼든 아니든 일 자체가 수월하면 조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제가 여기 와서 양키들한테 뭐 들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고 기계는 세금은 세글수록 좋다. 참 어찌 보면 뭐 그 말이 정답일 수도 있을 거고 좀 의견을 달리하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 어쨌든 간에 뭐 일단은 뭐 기계는 세금은 일단은 색이 조금 더 사용하기도 좀 더 편하고 아무래도 조금 더 좋겠죠. 오늘의 명언입니다. 받아 적어 있어. 사람은 오래되면 될수록 좋고 기계는 색으면 색을수록 좋다. 이상으로 돌쇠 프리트립 외모점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간단하게 누룽지를 한번 끓여봤습니다. 누룽지탕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죠. 김치하고 밑반찬하고 끄집어 내놓고 그냥 간단하게 후딱 먹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그래도 누룽지를 살짝 먹어주고 나면은 속이 조금 편안하더라고요. 한 서너 시간은. 역시 한국 사람은 뭐 밤낮 주야로 속에 뜨끈한 게 들어가줘야. 참 이 이영말이 여기서도 한국 음식을 이렇게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쩝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고. 촬영은 잠시 스톱하고 편안하게 아침 누룽지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출발을 해봅니다, 이제. 가구가 되어놓으니까 화물 중량이 굉장히 가뿐합니다. 한 8톤이나 한 9톤 정도밖에 안 실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위치는 온타리오주 런던입니다. 런던에 있는 플라잉 제이 트럭스탑에 어제 밤늦게 도착했네요. 새벽 1시인가 2시인가 도착해가지고 10시간 브레이크를 가지고 다시 플로리다를 향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어제 영상에서 미리 제가 예고를 해드렸죠. 이번엔 플로리다로 갑니다. 하차지가 두 군데입니다. 퍼스트 드롭이 템파 플로리다 저 중서부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죠. 플로리다 중서부 연안에 있는 그런 도시죠. 템파. 템파에 내일 모레 이틀만 하면 도착되거든요. 여기서요. 플로리다까지. 템파에 내일 모레 아침에 하차를 해주고 그리고 오후에 이동해가지고 미라마라는 곳이에요. 미라마. 미라마 플로리다. 위치적으로 보니까 마이애미의 위성도시더라고요. 마이애미 비치하고는 거리상으로 한 10만 2km인가 15km밖에 안 떨어졌더라고요. 하차를 해놓고 시간이 될려나 모르겠네요. 시간 되면은 카메라 들고 마이애미 비치를 가서 한번 살짝 맛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저도 여지껏 플로리다는 몇 번 가봤습니다. 그 위에 잭슨빌하고 템파하고 잭슨빌을 한 서너 번 갔다 왔고 템파는 예전에 한 번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저 아래쪽 마이애미까지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 동네 가면은 야 좀 뭐 휴양지고 해변이고 이러니까 좀 시원하고 그렇겠다 그런 기대감보다는 날씨가 또 얼마나 후덥지근할지 그 걱정부터 먼저 됩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업을 한 지도 한 20년이 거의 다 돼가다 보니까 언제 뭐 새로운 곳에 대한 환상, 새로운 곳에 대한 기대감 그런 거는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냥 가면은 내가 일하는 데에서 갖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진 않을까 아무튼 그런 쪽으로 계속 생각이 더 많이 들고 하는 게 이것도 일종의 뭐 직업병이겠죠.
그리고 그제 토요일 날 우리 회사 그 디스패치한테 잠깐 들은 이야기인데 지난주에서 우리 회사 트럭이 캘리포니아에 총 27대가 내려갔답니다. 캘리포니아 막 하여튼 이쪽 저쪽으로 막 흩어져 있던 아무튼 그런 트럭이 27대 중에서 지난주에 캘리포니아에서 오다를 받아가지고 움직인 트럭이 저를 포함해갖고 총 5대밖에 없었답니다. 22대가 다 3일, 4일씩 레이오버 당했답니다. 갑자기 로드가 전부 다 캔슬이 다 됐답니다. 뭐 때문인지는 아시죠? 얼스케이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진 때문에, 지진. 아무튼 저는 지진 피해에서도 무슨 무난하게 잘 넘어왔고요. 그 이번에 템파 들렀다가 목요일날 미라마가 그 구글링을 해보니까 마이애미 비치에서 마이애미 비치는 거기는 또 보니까 또 섬이더라고요. 그 폴로리다가 길게 이렇게 반도처럼 이렇게 페니슐라가 쭉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있는데 동남쪽 그러니까 동남쪽 맨 끝부분에 거기가 마이애미거든요. 근데 그 앞에도 보니까 조그마한 섬이 한 게 있더라고요. 그 섬에 보니까 마이애미 비치가 거기에 형성되어 있는 모양이랍니다. 근데 마이애미 비치 같은 그런데 카메라 들고 가고 사진 촬영하고 있으면은 누가 신고하면은 바로 체포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제가 듣기로는 이제 해수욕장 같은 그런 데서 핸드폰 카메라 촬영은 금지 아닙니까? 그죠? 마이애미 비치도 아마 그럴지 싶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또 체포당해갖고 또 감방에서 또 감방 유튜버 또 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계 최초로 감방 생활 유튜버. 슬기로운 감방 생활 이래갖고. 사람만 직접적으로 촬영 안 하면 괜찮지 않나. 그냥 멀리서 그냥 그 뭐 주변 풍경 같은 그런 것만 찍으면은 그런 거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사람의 어떤 특정 부위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촬영하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아무튼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허락을 한다면은 기회가 된다면은 잠깐 그 뭐 돌세는 그 인근의 트럭스탑에다 차를 대놓고 우버 택시를 타든지 뭐 12km 정도야 뭐 한 10km 정도 타면은 택시비가 한 30-40달러는 아마 나올 거야. 뭐 왕복 한 100달러 정도야.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뭐라고 확답은 못 드리겠고요. 일단 기회가 되고 시간이 허락한다면은 마이애미 비치로 한번 입성을 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열심히 한번 달려가 봅시다. 템파까지 2200km 나오더라고요. 어제 새벽에 짐 싣고 한 200km 정도 달렸고 여기서 런던에서 한 2000km니까
딱 이틀 달려갈 거리죠. 오늘 내일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모레 모레 아침에 하차를 하고 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디스패치가 플로리다에서 BC로 가는 로드를 잡아보겠다고 애는 써보겠다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확답은 못 주겠다 합니다. 전에 제가 리파 할 때 그때 캄파니 할 때 플로리다에서 BC로 뭐 실공개 하나 있는데 뭐였지? 아 생각이 안 나. 플로리다에서 뭘 플로리다 그쪽만 나는 또 야채가 또 있거든요. 아무튼 플로리다 그쪽에서도 캐나다 뭐 BC로 이동하는 야채가 있기는 있습니다. 뭐 디스패치가 지가 갖고 있는 커넥션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은 또 일단 뭐 플로리다에서 BC로 한번 이렇게 도달을 건네주면은 땡큐고요. 그 플로리다에서 BC까지 가는 거리가 북미에서 편도 루트로는 제일 먼 거리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미국 요 캐나다부터 미국 저 대륙까지 해가지고 순수하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쫙 오는 아무튼 내려오는 아무튼 그런 코스잖아요. 편도가 예전에 갔는데 6,700km인가 그렇더라고요. 7,600, 아니다, 7,600은 아니었고, 5,600km인가, 6,700km인가, 아무튼 그랬습니다. 5, 6 아니면 6, 7이었는데. 아무튼, 거기 딱, 편도 딱 도착하니까 시간이 사용이 다 돼가지고, 도착해가지고 리셋부터 했거든요. 일단은 신소리 집어치우고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